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제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해양 안전을 위해서 최상의 기술력과 제품으로 성장하는 기업 다소짐 생세하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아마 오늘 인터뷰를 이렇게 하시면 얼만큼 한국 경제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지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주식회사 GMT의 이주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좀 어려운 자리를 이렇게 오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상당히 제가 그 GMT의 대표 이주한 대표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GMT 소비자를 다루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이 굉장히 생소하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기업 소개부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GMT는 해상에서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서 선박의 교통, 관제, 통신 솔루션을 제공을 해오고 있는 국내 제1의 기업입니다. 네, 네. 저희 솔루션은 정부 주요 관계 부처들의 선박의 관제, 교통 관제, 항만 관제, 그리고 피하 식별 등을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GMT다 하는데 왜 특수한 영어 이니셜인지 좀 그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예, 저희가 회사를 처음 시작을 할 때 GMT를 글로벌 마리타임 테크놀로지라는 사명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네. 해상에서의 최고의 기술을 제공을 하여 선박의 안전과 보안을 향상시키자는 네. 목표를 두고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네네. 그 M자를 마리타임에서 모바일로 확장을 해서 향후에는 육상, 해상, 그리고 항공까지 아우르는 그런 보안 안전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되고자 저희가 M을 모바일로 바꿀 예정입니다. 모바일로. 네. 예. 원래 그 이 대표님 전공이 이쪽이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특수한 분야를 이렇게 예. 그 창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예. 기업을 읽어오십니까? 예. 저는 전자공학에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고 신호처리를 전공을 하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세계 제1의 음성인식 솔루션 엔진을 제공을 하는 그런 기업에 몸담고 있었고요.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 형님하고 같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산 그 형님이랑 같이 사업하게 된 특산 계기가 있었습니까? 예, 처음에 사업을 형님이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해사로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은 해양 쪽의 IT 발전을 위해서 뜻을 한번 세우겠다고 하였는데 제가 만류를 하였습니다. 네, 네. 하지만은 형님은 뜻을 굽히지 않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업 1차 년도부터 어려움에 봉착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같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기술을 제가 담당을 하고 처음에는 형님이 경영을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 대표님 그 GMT의 주력 사업 같은 거 이런 거 좀 간단하게 좀 시청자한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예. 저희는 창업 후 지금까지 주력으로는 선박을 관제할 수 있는 선박 통합 선박 관제 솔루션을 제공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항만에 관제 솔루션을 저희가 구축을 하였고 그 관제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중앙센터에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청와대, 국정원 그런 정부 보안 안전을 위한 그런 기관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앞으로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올해도 폭염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네. 해양의 어떤 뭐 기존의 그 어떤 조류라든가 이런 것이 폭염 때문에 굉장히 좀 예. 종전과 다른 그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렇게 대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GMT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예. 해상에서의 물동량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상에서의 위험도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관제 솔루션이 네네. 단순 모니터링보다는 향후에는
스마트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특정한 지역에서는 사람을 대신해서 관제를 자동으로 해주는 그래서 위험을 식별을 하고 그 정보를 사람한테 관제사한테 제공을 해서 의사결정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을 할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육상에서는 자율운행이라고 자율운행 차라고 하는데요. 해상에서도 자율운항을 위한 그런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일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분야에서도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에 있는데요. 네네. 저희가 지금 현재는 국내 1위지만은 2020년 이후부터는 세계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세계 1위를 하는 목표를 갖고 저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관제 통진 시스템 이런 데서 지금 국내 1위가 GMT고 예. 그럼 세계에서 지금 선박이 발전된 데가 노르웨이라든가 이런 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가 지금 이쪽 분야에서도 경쟁력이 높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네. 이 분야의 세계 최고로는 노르웨이의 콩스버그, 러시아의 트랜사스, 일본의 JRC, 프루노 등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이제 설레는 기업들이네요. 예,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이런 선진 기업들의 기술을 추격하고 시장을 뚫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지금 한 70여 년 동안 굉장히 그 시장이 고착화돼서 굉장히 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지금 해상 기술은 넘어가고 있는 네.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을 전후로 해서 IMO에서는 e-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은 장비 시스템들이 법제화되고 있고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e-내비게이션은 무슨 건지 좀 잔뜩 시청자분들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예. e-내비게이션이라고 하면은 해상에서 기존에 사용되어 왔던 항해, 통신 그리고 관제 시스템들이 개별적으로 지난 70여 년 동안 구축이 되고 설치되어 운영되어 왔는데요. 네네. 막상 항해 시나 위험 시에 그런 장비들이 제 기능을 하지를 못하고 유기적으로 동작을 하지를 못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항해사의 부담이나 기관사의 부담 그리고 관제사의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표준화도 되어 있지를 못했고 네네. 많은 부분들이 각 개별 기업들이 네네. 개별 기업들의 폐쇄적인 기술 개발로 인해서 발전이 굉장히 더뎌왔습니다. 네네. 하지만은 e-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정책을 영국의 교통부 장관이 언급을 하면서 해상에서도 이런 바람을 일으켜서 해상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물결을 일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은 e-내비게이션 관련된 그런 정책을 추진을 하고 그것을 산업화하자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요. 유엔사나 IMO 국제기구에서 그 e-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물결을 갖고 정책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표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아마 예. 당신들이 있잖아요. 예. TV적으로 직접 쓰는 제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 어떤 그 고객사들이 주로 좀 이루어질까 이런 건 이런 거 예. 보면 이제 시청자분도 대충 감을 잡으실 거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간단치 않은 예. 이 고객사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는 네네. 선박의 안전을 위한 관제 솔루션에 집중을 했습니다. 네네. 그것도 AIS라고 하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 기반의 관제 솔루션입니다. 네네. 그래서 굉장히 한정적이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해양수산부가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해양수산부가 주요 고객이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가 그 AIS를 기반으로 하지만은 AIS의 레이더 같은 거를 같이 융합을 하면은 관제 시스템이 훨씬 더 정확하고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의 피하 식별이나 해양 경찰의 입출항 관리 그리고
항만 내항의 교통 관제를 위해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를 해나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교통 관제 쪽에서는 VTS라고 해서 Vessel Traffic Service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 VTS 시스템이 국산화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30여 년 전부터 VTS를 외산으로 쓰다 보니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빨리 국산화가 돼서 우리 기술로 주기적으로 다른 정보들과 연결이 돼서 상황에 맞는 그런 정보들을 적절하니 제공하고 의사결정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을 해나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저도 들어보는데요. 예. 피하식별이다 이렇게 예. 해서 예. 그쯤 설명해 주시고요. 예. 주로 이제 고객들이 이제 해양수산물이든가 이런 거 하면 정부기관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분께서 사업은 좀 안정성 있겠다.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이렇게 힘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예. 하는데 그런 건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네. 예. 피하 식별이라 하면은 군을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적군하고 아군 그리고 적국민하고 아국민을 식별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좀 영화라든가 이런 게 피하 식별할 때 있잖아요. 예. 특히 밤 같은데 피하 식별할 때 그 뭐죠? 여기 이렇게 촥 이렇게 해가지고 예. 촥 해서 이렇게 야광 촬영기인가요? 예. 그거랑 비슷한 원리인가요? 어떻게 된가요? 피하 식별할 때. 예. 피하 식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선박에 정보를 획득을 해야 되고요. 선박을 피하 식별을 한다라면은 그 선박에 피하 식별을 하기 위해서는 능동하고 수동 방식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레이더나 AIS 장치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선이 자기 정보를 보내든지 아니면은 외부 그 검출자에 의해서 레이더 같은 장치를 이용을 해서 레이더 같은 센서를 이용을 해서 선박을 능동적으로 검출을 하든지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자선에서 정보를 보내다가 자산 정보가 꺼진다면은 그거는 뭔가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공해상이나 이제 그리고 남북 그 붕괴선 그런 쪽에서 선박 정보가 없어진다거나 레이더에서는 살아있는데 AIS 정보는 죽었다거나 네네. 그랬을 때는 분명히 뭔가 이상한 선박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하고 대부분 다 이제 각국이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내 사업뿐만 아니라 해외 프로젝트 가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예. 중요한 그 해외 프로젝트 같은 거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10여 년 전에 스웨덴의 제1항인 고텐버그 항만 발틱해 입구의 주요한 통학로인데요. 그 통학로를 관제하는 VMS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AIS 네네. 기반의 VMS 시스템을 구축을 하여서 더 나아가서는 선박을 스케줄링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로서 지금은 활용을 해서 인력을 많이 줄여서 항만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싱가포르 항만의 말라카 스트레이트라고 하는데요. 말라카 해협이라고 하는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사이에 있는 그 해협입니다. 그 중요한 해협이 아닙니까? 예, 네네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선박들은 다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유럽이나 중동하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다 통과하고 네네. 있습니다. 네네.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IMO 에서 발주한 그런 사업을 저희가 수주를 해서 저희가 MEH라고 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을 한 10여 년 전에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그 인력 구성이 항해사도 있어야 되고 기관사도 있어야 되고 IT 전문 인력도 있어야 되고 또 뭐 회계 처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해서 다양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거 좀 이렇게 경영하시는데 어떤 코디네이션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어떤 특별한 경영 철학이라든가 뭔가 해서 독특한 예. 인력들이 이제 구성돼 있으니까 그 좀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희는 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사업부제를 운영을 해서 사실 사업부 간 경쟁 체제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그 사업부의 실적이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각 사업부가 하지만 각 사업부가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사업부 간 협력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수주나 사업을 수행을 하는 것은 사업부에서 맡고 있지만 거기에 공급하는 기술이나 솔루션은 연구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업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해사나 기관사나 업무 전문가가 들어가서 그 업무를 분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만 잘한다고 사업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항해를 해봤다고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본인의 부족함을 알고 서로 유기적으로 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는 주변의 팀이나 네. 개인들한테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회사 구조는 그렇게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희는 회사 설립부터 MBO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MBO 제도는 이제 Management by Objective. 네, 네. 예. 예. 그래서 목표에 의한 경영 관리라는 것인데요. 네. 저희는 MBO를 운영을 하면서 회사의 목표를 매년 초에 정하고 팀별 그리고 개인의 목표를 그 하위단에 정해서 그 하나의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개인이 해야 될 일, 팀이 해야 될 일, 그다음에 사업부가 해야 될 일을 정해서 목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점검을 계속 임원들 중심 그리고 간부 중심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특히 사원들한테는 그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사원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원의 자기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교육과 독서인데요. 네. 교육에 있어서는 내 외부 시간 합쳐서 80시간 이상을 매년 모든 직원이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고요. 네. 독서는 최소 6권에서 12권을 할 수 있도록 매년 할 수 있도록 그 회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같이 기업 자체가 특수하고 예. 전문성을 갖고 있고 또 모두가 이제 이런 제품 자체가 이제 국가라든가 다른 국가를 상대를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인력들도 굉장히 전문적인 인력들을 갖고 있다 보고 예. 또 기술 개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선도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많은 이제 성과들이 나와서 뭐 특허라든가 이런 게서 이제 인증하는 예. 이런 쪽에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 거 좀 몇 개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네네. 저희는 지금까지 정부를 상대로 많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네네. 정부나 국가의 기여를 하는 부분이 그래도 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8년 동안 정부 사업을 많이 해오면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그리고 국토해양부 장관상, 해양수산부 장관상, 그리고 혁신기술상 등을 네. 두루 저희가 중소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상은 다 받으셨군요. 네,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유럽에서 국제 R&D를 스페인, 프랑스, 터키 등의 한 20여 개 국가 같이 국제 R&D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네. 거기에서 EU의 혁신기술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인정을 받아서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달에는 저희가 그쪽에 EU의 R&D 전문 잡지에 소개되기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이제 방송 제목이 정부의 국정운영법규의 혁신성장을 이제 실천하는 기업인들을 모셔가지고 혁신성장이 뭔가 또 이게 기업에 어떤 식으로 녹아 들어가는가 이런 것을 좀 시청자분한테 알리는 이렇게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 대표님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하신 내용이 그 자체가 전부 혁신성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 대표님 그 혁신 성장이 뭔지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나름대로 좀 이 대표님만의 이 혁신 성장의 어떤 개념 같은 거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 정부에서도 혁신 성장이라 하면 일자리 중심, 사람 중심을 포함을 하는 그런 그 성장 정책을 아마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혁신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관습이나 프로세스를 타파하고 새로운 관습이나 새로운 프로세스를 도입을 해서 생산성을 향상을 시키고 결국은 그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희 분야 쪽에서도 혁신 성장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블록체인 그런 신기술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신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기존에 문제가 있었던 업무 그리고 프로세스들을 개선을 하고 생산성을 향상을 시켜서 사람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생산성을 늘려서 그게 결국은 사람을 더 고용을 하고 그리고 혜택이 더 사람이 일하는 것을 더 줄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었을 때 기업도 성장을 하고 국민도 성장을 하고 고객들도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어서 모두 다 만족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보면 한국의 그 GMT 같은 이런 그 기업들이 세계에서 사실 그 이쪽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춰서 세계적 기업을 갖추가는데 굉장히 무한한 그 발전 가능성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시청자분도 지금 인터뷰 시간에 그렇게 많이 인식하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좀 그렇게 꽃을 피우기 위해선 국가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국가가 좀 어느 쪽에 좀 지원이라든가 중점을 둬야 되는지 그런 걸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처음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AIS라고 하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라고 하는 신기술, 신제품을 도입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은 그게 국내법이 그 AIS와 관련된 법이 제정이 준비가 되지를 않아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었고 고객한테 장비를 납품을 해놓고도 그 운영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네. 이것은 한 예인데요. 바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아무리 신기술, 신제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이 어떤 제도 그리고 정부의 뒷받침 없이는 시장을 형성을 할 수 없고 기술이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특히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분야에서의 요구되어지는 그런 기술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지금 많은 언론이나 학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규제나 관련 제도가 미비해서 그런 기술들을 활발하니 개발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그걸 팔 수 있는 환경이 없다라는 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게 하루빨리 어느 나라보다도 일찍 돼서 우리가 먼저 테스트하고 우리가 먼저 경험을 하고 우리가 먼저 시장에 제품을 내 혁신적인 제품 기술을 내놓아서 완성을 시키고 세계 시장에 그걸 가지고 갔을 때는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 또한 해상에서 지금 현재 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표준화가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 제품이지만은 저희가 먼저 제품을 먼저 개발해서 앞서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아직 세상에 출시되지도 않은 그리고 표준화도 돼 있지 않은 기술을 하다 보니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요. 네네. 중소기업이 혼자 감당을 하기에는 너무 벅찬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국제기구에 가서도 그런 부분들을 필요하면은 홍보도 하고 국제법을 필요하면은 손질을 해야 되고 그런 데 있어서 정부의 도움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정부가 그런 부분에서 앞장서서 발을 벗고 기업하고 같이 기업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의견을 청취를 해서 네네.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신다면 아마 기업은 힘을 내서 혁신을 하는 데
그리고 혁신 성장을 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마지막에 이 방송의 그 마지막 분에는요, 항상 네. 거쳐가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개인적으로 이 대표님 어떤 그 계획이라든가 또 GMT의 이렇게 회사 자체 어떤 계획 같은 거 예. 얘기했던 거 이런 거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시청자분의 약속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10년 후에 꼭 이렇게 성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최근에 많이 활동을 하면서 지금 회사 저희 수준이 한 200억 정도 목표를 200억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매출이. 하지만은 앞으로 10년, 15년 후에는 이 한 20배, 50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얘기를 할 때에는 지금 18년 동안 저희가 첫 해 5천만 원에서 지금 200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 400배를 성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 10년, 15년 동안 50배 성장을 못한다라면은 그거는 저희가 제대로 제가 역할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정도의 비전을 갖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특히 저희 분야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IMO에서 e-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정책 그리고 관련된 법 규정 그리고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관련된 제품 기술 솔루션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요. 2020년 전후부터는 세계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해서 시장을 개척을 해나가고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1위가 아닌 세계에서 1위를 목표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선산업이 모든 선진국들이 그랬듯이 조선산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뒤를 받쳐주는 것은 조선 IT 기술이 그 뒤를 받쳐줘서 경쟁력을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노동 집약적인 조선 산업은 쇠퇴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소프트웨어 기술도 노동 집약적이긴 하지만은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노동기 집약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가 경제에는 중장기적으로는 더 도움이 되면서 세계 시장에 일자리 창출에 도움되고 예, 세계 시장에서도 저희가 그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 이렇게 폭염 속에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대표님과의 그 인터뷰 어떻습니까?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지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수한 계기, 세월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계기에 의해서 이쪽 분야의 관심들을 이렇게 고순간만 이렇게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는 한 기업이 이렇게 어렵게 창업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또 세계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 대해서 특정한 시점에만 특정한 사건이 있을 때만 관심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는 이런 쪽이 사실 이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성장하는 앞서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5천만 원의 매출액이 200억이 되고 이것이 향후에 50배, 100배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런 힘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관심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국민의 관심이 이렇게 증폭되면 국민의 해상 안전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한 선순환 메커니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GMT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을 포함해서 국민들의 국민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관심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